보잉? 사이커스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약간 좀 특별하다고 하죠. 이렇게 친한 그룹 본 적이 처음이다. 아! 저희끼리 있으면 좀 심심할 틈이 없는 것 같아요. 학교 쉬는 시간 10분을 24시간 내내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방송에 나온 모습은 가짜입니다. 현실은 더 높습니다, 텐션. 무대든 그냥 일상생활 모습이든 재밌게 느껴졌으면 좋겠어. 저희를 보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냥 입꼬리가 올라갔으면 좋겠어. 어떻게 이런 그룹을 아직까지 내가 몰랐지? 이런 혜성 같은 그룹이 있었네? 짜잔. 얼마 전에 저희 사이커스가 100일이었거든요. 데뷔할 때 솔직히 안 믿겼어요.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죠. 안녕하세요, 사이커스입니다. 데뷔를 함과 동시에 4년 조금 넘는 시간이 찰나의 순간으로 변했더라고요. 정말 내가 데뷔를 과정이라 생각하지 않고 목적으로 생각하고 달려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을 만큼 데뷔 무대라는 순간이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민이 형이랑 헌터는 동그라미 했으면 되고요. 아, 가볼까? 조심해, 조심해! 사이커스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약간 새로운 세상에 들어오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컴백하는 게 그 세상에 적응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더 멋있게 나올까? 어떻게 해야 더 만족스러울까를 더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보니까 저희의 색깔이 더 뚜렷해진 것 같아요. 뭔가 한 계단을 더 올라가는 느낌? 저희 사이커스가 드디어 미니 2집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저희 두 번째 타이틀곡 홈보이는요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이 모든 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름다운 하나의 추억이 될 거다 라는 위로를 담은 곡입니다. 재미나고 또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잘 달려봅시다. 항상 사랑해요. 로디!
together. Let's go now or never. 4년간의 육아 경험으로 다져진 사이커스의 리더인 저를 뽑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한번 가보자고. 백전백승 진식이랑 렛츠고. 나를 선택해줄지 꿈에도 몰랐어. 우린 짜라 매워 케이크! 한 입 먹을래? 뭐 잡겠지? 이곳은 저의 침대고요. 보시면 노트북이 있고요. 키보드, 헤드셋, 우리 어머니가 주신 비타민. 그리고 여기는 제가 잘 때 가지고 자는 인형이 있고요. 헤어밴드도 있고. 이곳에는 제 미니 작업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뭐 작업하면 그냥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껴놓고 여기 있는 피아노도 이렇게 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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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쓰다가 잘 안 나오면 닫고 자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뭐 이번 앨범 작업 비하인드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듀얼 다이는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 오 좋은데? 그래서 무대하는 걸 항상 한번 했더니 그냥 나오더라고요. 홈보이 같은 경우는 사이커스가 하는 음악 이렇게 뭐 딱 정의 내리기 어렵지만 굉장히 좀 컨셉추얼하고 임팩트 있는 곡들이었기 때문에 반전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던 그런 곡입니다. TMI지만 좀 쑥스럽긴 한데 좀 자주 울었어요. 노래가 굉장히 좀 신나면서도 약간 벅차오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 앨범에서 홈보이를 제일 좋아해요. 제가 쓴 자작곡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주 조금 스포일러를 해볼까 합니다. 까지. 어때요? 노래 괜찮나요? 가장 최근에 스케치한 곡이고 열심히 디벨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작업을 해서 좋은 곡들 많이 쌓아놓을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패드를 가지고 움직이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림으로. 잘 나오나? 그동안 그린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일단 선배님들 한창 활동 중이셨을 때 빠운씨 영상 보고 따라 그렸던 그냥 혼자서 그린 근데 이 그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 있습니다. 뭘 그릴 거냐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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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변하는 거예요. 로 디 그렇게 해서 로디 만들 겁니다. 렛츠고. 동그라미를 딱 그려주고 물방울도 튀길 때 한 번에 이렇게 쪽 튀지 않고 똑똑똑똑똑똑똑똑 튀는 편이어서 그런 거 표현해주면 아주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오! 나쁘지 않은데? 새끼 가위바위보! 찍는 중인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예요? 그 애니메이션 만드는. 진식이 형이 그림을 정말 잘 그리거든요. 조용 좀 할게. 뭐해? 볼래? 오 뭐야? 너 좀 멋있다. 선우야 너도 출연해 목소리.
난 뭐해? 하나 둘 셋. 유진아 너 끝 할래? 그래요? 끝. 아 끝. 자 여러분 다 있습니다. 수민이랑 저랑 현우랑 유준이의 녹음까지 곁들어진 제가 만든 애니메이션이에요. 갑니다. 오잉. 이렇게 다 만들어 왔습니다. 재밌었다. 안녕. 안녕. 일단 머리부터 풀어주고. 너도 같이 지워. 여기 줬어. 나만 생얼을 공개할 수는 없어. 아 준빈이 형 귀여워. 아니 머리 레전드인데 이거 어떻게? 그래도 잘 생겼어. 공주 형 같아. 다 풀었다. 뭐야 사연 지우는 거를 찍고 있어요? 응. 맨날 저녁에 저랑 룸메인데 제가 자려고 하면은 맨날 아하. 위에서 막 그 네 웃겨 웃기려 강아지 소리 내는 거 한번 해주면 안 돼요? 나 그거 잘해 강아지 말고 개 소리는 잘해. 나 씻고 오겠습니다. 안 선생 메스 메스 메스. 네 씻고 돌아왔는데요. 이제 제 로션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너. 원래는 이 옷에서 나는 먼지도 묻을까봐 굳이 옷을 잘 안 입긴 하는데 두 번째로 화이트닝 앰플이었나? 방금 바른 거는 크림기 세럼. 이게 진짜 좋아. 제가 진식이 사라 그랬는데 산지 몰랐네. 비타민C 입니다. 이거는 그냥 수분크림이에요. 좋아. 자 마지막 보습크림. 그러면 저도 이제 피부 다 발랐으니까 한번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아 이제 진짜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서 켰어 사실. 그러면 그 전에 콩이 사진 한번 봐야지. 제 배경화면이에요. 귀엽죠? 두 번 쓰고 있어. 그리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 간식 달라고 불쌍하게 쳐다보고 있어. 저랑 사람들이 진짜 콩이랑 완전 많이 닮았다고 하는데 닮은 것 같긴 해. 그러면 진짜 자보도록 할게요. 안녕. 어디 잘 자요. 안녕하세요. 아이... 왜 뭔가 감성 있게 나오지 않아요? 수민이 형 보면서 되게 소개할 거 뭐 있지? 다양한 이런 소품들과 이 블로그로 말할 것 같으면 수민이 형이 받았는데 제가 만들었어요. 수민이 형의 다양한 향수. 수민이 형 향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수민이 형의 가식적인 모습들. 가식적인 모습이라니. 이렇게 가식적인 모습들도 가식적이라니. 있고. 가식적이라니. 여기 이제 수민이의 귀여운 모습들. 수민이의 귀여운 모습들도 있고. 수민이 형의 감성적인 모습들. 이렇게 진짜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식적이야 진짜 이거. 아 여기 딱 집중적으로 조명해야 되는 모습들 이렇게 미리 세팅해 두셨네요. 아니 나 진짜 원래 이렇다니까? 아 진짜요? 원래 이래. 이게 뭐냐? 저희 뮤비 촬영 현장에 있었던 소품인데 수민이 형이 딱 받아왔습니다. 짜잔. 이야 그리고 사이커스 로디. 로디 자 수민이 형 방 소개를 한번 해봤고요. 아, 방금 생각났는데 이 책 첫 페이지가 그거예요. 뭐야? 수요와 공급. 아, 수요와 공급 상당히 중요하죠. 이렇게 열심히 사는 수민이 형 봤어요. 수민이 형 방 끝. 지금 현지 시간인 10시입니다 전 맨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스테이크를 구워 먹거든요. 렛츠고. 버터랑 마늘. 스테이크 구워 먹을 때 제일 첫 번째 스텝은 스테이크가 익는 거 있었으면 한 30분 전에 밖에 냅둬야 돼. 그래야 스테이크가 안 작고 더 맛있을 거예요. 스테이크 구울 때 예열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원래 타임이나 로즈메리도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은 그냥 마늘이랑 버터로 하려고. 마늘도 살짝 이렇게 부서주고. 아, 아침에 와서 그런지 한국말이 잘 안 되네. 오일 넣어주네. 색깔이 없었어요. 네스팅 시켜줍니다. 버터를 넣고 마늘도 같이 넣어주고 고기에 넣어줍니다. 이야. 자 여러분 이제 먹을 시간이에요. 오 잘 보인다. 잘 먹어볼게요. 아우 야 기름이 입안에서 터지면서 녹거든요. 박수!
타임부터 먹어보고 멤버들한테 먹여보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주인공 등장. 저 등심이랑 안심을 구웠거든요. 제가 한번 시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확실히 맛있어 보이네. 그죠, 그죠. 야, 식었는데 엄청 맛있는데? 그래요? 박수! 등심도 없어? 너 다 먹었어? 네, 너무 맛있었어. 아, 등심 더 먹고 싶었어요. 다음에 또 구워 먹어줄게요. 다음에 헌더가 해주는 요리 또 먹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만하겠습니다. 안녕! 멤버들을 피해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피아노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네. 제 오디션 곡 같이 운동을 하러 왔어요. 저는 세트를 나눠서 해야 돼요. 세트를 나눠서? 많이 못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오, 오 멋있는데. 하나. 오, 하나. 오, 자세 좋고요. 둘. 오, 예스. 마지막, 마지막. Let's go, let's go, let's go. 여섯. 아, 아 좋았어. 민지 형 이거 잘하는데요? 야, 멋있다, 멋있다. 광대지. 야, 멋있다. 감사합니다. 감사 오케이, 저, 진짜 마지막 세트. 마지막이니까 7개 가자. 7개? 7개. 오케이. 어차피 재밌네. 하나. 아, 와, 버티네, 엄청나.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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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멋있다. 자, 이제 주인공 유진이. 주인공? 아, 유진이 이거 진짜 잘해. 착합니다. 10초 안에 5개. 야! 우와! 로디, 나 유준이야. 그냥 투 or die. 로디, 이번 활동도 나랑 같이 한번 가보자. 안녕, 나는 예찬이야. 넌 누구니? 아따마 귀청 터지겠네. 사이커스의 진짜 막내는 나야! 슈퍼포 박순! 하트 뿅뿅 귀여운 애교! 강력한 펀치 냥냥! 야, 알람고 예찬아 일어나. 예찬이가 일어났다 생각하고. 자. 예찬아 알람은 꺼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다른 애들 피해가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예찬아 알람 안 꺼? 헌터 일어나. 아니 빨리 우리 촬영 가야지 이제. 자, 나는 이제 깨웠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자고 있다. 그러면은 무슨 짓을 해도 화내면 안 돼요. 네. 알았죠? 자, 일어나세요. 오! 역시 진식이만 일어나. 진식아, 나랑 같이 애들 깨우러 다닐래? 내가 지금 저쪽 방에 선전포가 없거든. 다시 왔는데 자고 있다? 그러면은 무슨 짓을 해도 화내지 말라고.
잠원. 그럼 재밌겠는데? 와 진심이는 역시 아침에도 잘생겼네. 너무 피곤한데? 눈이 안 떠져. 눈 떠? 눈이 안 떠져. 누구예요? 이 친구예요? 누구예요? 제가 어떤 이슬 해도 화내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발사. 아니 제발. 둘, 셋, 발사. 어? 안 일어나 지금? 안 일어나? 일어나자, 일어나자. 어? 지금 일어났어요. 빠딱빠딱 안 일어나? 아 싫어. 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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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민이 형은요? 어? 어 맞네. 수민이랑 깨웠네. 아 뭐야 깨우고 다시 돌아. 네 경찰입니다. 어 뭐야. 아니, 아니. 우리는 잡고 있는 사람만 건드려요. 전기세 나가. 어디요? 여기요? 야 10분이 지났어. 아니 이미 밖에 시끄러워서 일어났어요. 아니 밖에 너무 시끄러워. 우리 방 사람이 아니면 다 나가줬으면 좋겠어. 우리 방은 솔직히 생일. 뭐야? 집 봐! 봐라. 유준이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자시죠. 뭔 게임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거 그거 아니야? 트리키? 뭐야? 안녕 사이클스. 나는 트리키. 곧 다가올 컴백을 위해서 내가 당일치기 여름 휴가를 준비했어. 좋은데? 진짜? 휴가? 연습해야지. 무슨 휴가요? 아니야. 연습해야지. 휴가는 LA야. 어? 진짜? 뻥이야 뻥이야 뻥. 아니 뭐야? 하지만 휴가에 게임이 빠질 수 없지. 그렇지. 그래서 준비한 Tricky or Die. 내가 준비한 게임은 어렵지 않아. 멤버들이 돌아가면 게임 칼을 꽂으면 되는데 나 Tricky를 튀어오르게 한 두 멤버는 다음 트리키 올 다이가 있을 때까지 손목이 묶인 채 함께 해야 돼. 어때? 재밌겠지? 그럼 시작해줘. 트리키 정인 차려. 트리키 정인 차려. 정인 차려. 그러면은 순서를 정하죠? 아 뭐 민정부터 뭐 꽂고 시작하죠. 민정 먼저 해야죠. 나부터 가? 아니 민정은 두 번 꽂고 가 그러면. 그래 민정은 민정 두 개 꽂고 시작해. 난 방금 시작해. 오. 거침없이 가야지. 거침없이 가야지. 오호. 오. 오. 야, 걸쳤는 어떡해. 아니, 또 모른 척하네. 아니, 진짜 몰랐어. 오, 야, 벌써 반이 채워졌어. 준영, 안녕히 가세요. 세연이 이준이 됐으면 좋겠다, 세연이랑 이준이. 난 아니지. 오. 역시 나는 뭐. 나 럭키 가이지. 자야가 로켓단. 망했다! 그렇지, 당첨! 아, 근데 자, 민정, 바로 두 개. 세 개? 뭐, 나? 다섯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해서 만약에 안 나오면 이거 끝날 때까지 제외시켜줘. 그래, 그래. 어. 아, 그럼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어. 와, 이런 게 어딨어. 서바이브. 한 턴씩 해주자. 한 턴씩 해주자. 그래, 한 턴씩 해. 사이 좋아 보이네. 자 진시가 유준이랑 이렇게 벌칙하게 됐는데 어때? 벌칙이라뇨. 지금 펀치력이 두 배. 왜 이러냐. 박수도 한 손으로 칠 수 있어. 좋습니다. 벌칙 아니야. 우리가 지금 트리키한테 컴백 전에 깜짝 여름 휴가를 받았잖아. 각자 하고 싶은 거 있어? 버지 점프. 세일 표정이. 난 그냥 뭐 소소하게 위치 앞에서 뭐 돈까스나 먹고 어 돈까스 뭐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휴가를 받았으니까 재밌게 놀자. 자 버디점프 하러 가자. 버디점프 가자. 버디점프 진짜 하면 해. 나 알람이 아직도 울리는데? 내 건 거 같아. 알람 꺼야. 알람이 아직도 울려. 아 새끼도 가자 같이. 안녕하세요. 예스. 안녕하세요. 여행을 떠나요. 어디가? 우리 집. 저희끼리 놀러가죠. 근데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여름휴가 간 적이 있나? 한 번도 안 보죠. 최초야. 사이커스 최초 여름휴가. 최초. 아... 애초에 이렇게 전 어딘가 여행을 가는 것도 진짜 오랜만이야. 나도. 수학여행. 아, 수학여행 쓰려네. 맞다. 아... 좋다, 좋아. 이렇게 수학여행 가면 버스에서 꼭 다 같이 게임하잖아. 아, 맞아요. 약간 그 감성 그대로 살려서 게임해보는 거 어때? 오, 좋아. 일단 내가 벌칙을 몇 개 준비했거든? 바로 준민이한테 딱 반 맞기야. 오!
이건 지금도 할 수 있어. 너무 약하잖아. 이거 준비해서 닦고 안 맞았어? 네. 아 이게 모르는 친구들이 있구나. 우리 옛날 연습실 벽에다가 준비가 때렸는데 그 벽이 패였어. 아니 뭐라는 거야. 진짜요? 그 나무벽. 진짜요? 아 나무판자 내가 부수긴 했어. 그래 그래 그거. 레전드야. 딱밤 대회 나가야겠는데? 난 수민이한테 맞을게. 그래. 어 그래. 오 좋아. 맞겠다. 좋아. 자, 첫 번째 게임. 아이엠 그라운드 알지? 아이엠 그라운드. 아~ 아이엠 그라운드라 할 거야. 장담하는데 두 턴 못 돕니다. 동물 나도 동물. 동물? 오케이, 오케이, 좋아. 이거 우리 둘은 어떻게 해야 돼? 어? 같이 해야 되네. 그렇게, 그렇게. 둘이 한 팀으로 가. 둘이 한 팀으로 가. 5, 6, 7, 8.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소개 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나는 치타. 나는 사자. 나는 원숭이. 나는 플랑크톤. 나는 호랑이. 나는 토끼. 나는 트리케라토스. 아, 트리케라토스. 아니 여기 올떠 생각 안 하고 뭐였어요? 나는 트리케라토스. 트리케라토스. 시작. 아이 엠 그라운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시작. 트리케라토스들아. 이렇게. 오케이. 우와. 우와. 게임은 게임일 뿐. 자, 파, 아씨, 아빠, 아씨, 세븐에 아이엠 그라운드 세븐도 시작. 예찬 넷. 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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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찬. 유식 넷. 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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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식. 진식 둘. 진식 둘. 민재 넷. 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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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재. 헌터 하나. 헌터. 수민 넷. 수민, 수민, 수민. 아, 수민. 현우 둘. 현우, 현우. 오케이. 수민 넷. 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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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민. 지직 하나. 지직. 유준 하나. 유준. 지직 하나. 지직. 예찬 둘. 예찬, 예찬. 오케이, 성공해. 유식 둘. 유식, 유식. 뭐야. 마음이 안 맞았어. 마음이 안 맞았어. 아니 이게 아니, 누가 말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우리 둘 중에. 아니, 서로 배려 하나. 너무 빨라 이거. 뭐 BPM 200이야 이거. 와 진짜 떨려. 누가 맞게 될 것인가? 하나, 둘, 셋! 아! 누가, 누가, 누가? 왜 한 명 연기해? 왜 한 명 연기해? 누구야? 왜 한 명 연기해? 왜 두 명 연기해? 왜 한 명 연기해? 아니, 한 명만 때렸는데 연기하는 게 있어. 누가 진짜요? 서현이가 시켰어. 누구 세대야? 나한테 그래.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빨리 그 심정한테 너 때려.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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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괜찮았어 이거. 오, 이 아보카도 아니야? 아니 준민이 형 얼굴만 한데? 뭘로 할까? 뭐야, 정하지도 않고 들었어. 아니 벌써 누르면 어떡해? 뭘로 할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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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음식 이름? 파스타. 마라탕. 떡볶이. 피자. 썸땅. 이거 꼭 이 방향으로 안 들려도 돼. 아니! 사과무침! 체육볶음! 똠얌꿍! 치킨! 샐러드! 삼계탕! 리치! 야, 유진 불고기! 피자! 아, 빨리 해! 무침! 무침! 무침 뭐야? 무! 무와 이러네. 오이무침! 망고! 소갈무침! 사과! 당어무침! 초밥! 오이소가지! 망고라면! 망고라면! 오징어무침! 신라면! 딸기라면! 어! 소리 랑이!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 랑, 랑, 랑. 랑이 들어가면 돼, 그냥. 랑. 영어 랑도 돼. 자, 트레저 선배님, 널 사랑해. 드드드드. 트레저 선배님 사랑해? 랑. 이거는, 야, 잠깐만, 이건 아니지 않냐? 1분도 안 되지 않는데? 바로 맞아야겠지? 오, 알겠어. 알게. 오, 주민이 형. 잠깐만. 제대로 돼. 나는. 난 피하지 않아. 아,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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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려고 하지 마. 그냥 맞아. 뭘 웃기려고? 네가 맞아. 피하지 않는다고요. 프로닷겸. 프로닷겸. 와! 수박 깨지는 소리 나는데? 야, 이거 레전드인데, 이거? 봐봐. 서울역. 어, 기름역. 홍대 입구. 부평역. 통로역. 신촌역. 나 터진 터진 김해너네. 아, 아 빨리 야 진짜 사람 아니야. 아 여기서 단기역 검단역 검단 신도시역이야. 그래 그거. 그래 그냥
아니 이거 나한테 불리하잖아. 나 서울 온 지 2년도 안 됐어. 대충 그냥 어, 서울 뭐 강남역. 그래 얼마나 빨리 애교해. 나 꿈꿨다. 귀신 꿈꿨다. 방금 물건이 떨어져서 다시 해야 돼. 오디오가 겹쳤어. 저에게 오디오 겹쳤어. 아니야. 오디오 쓸 수 없어. 한 번 더. 나 꿈꿨다. 귀신 꿈꿨다. 이 친구 와보자. 와. 야, 여기 살자. 덤벼. 대박. 아, 덤벼. 깨우기인데? 나는 노란 머리로 간다. 까빠. 야, 유준아, 여기 과자 있다. 과자가 있다고? 아, 좋다. 누가 누군데? 자, 그럼 쉬자. 여기서 뭔 소리야? 얘기할래요? 뭘래? 딱밤 맞기. 오케이?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잘했단 말이에요. 어! 이 아니 뭐야?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예스! 맛있네! 야, 맛있겠다! 자, 마피아 일어나주세요. I'm police. 누가 크리미널? 이 자식! 아! 이제는 네가 알렸다! 게임 끝! 뭐야? 드디어 이거를 부를 줄 알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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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소리야! 드레크 소리! 어, 야, 소리! 뭐야? 아니, 벌레가 공룡이 있는 거! 뭐야, 뭐야? 그 소리 무조건 불러야지! 이 자식, 트릭 이 자식! 야, 이 자식아! 어, 야, 뭐야? 생겼는데? 아닌가? 원래 있었어. 봐봐 지금 또 이게 큐카드 있잖아. Tricky or die. 사이커스 멤버들 여름 휴가는 잘 즐기고 있니? 네. 이대로 끝낼 순 없지. 다시 한번 멤버를 바꿔 진행해 볼까? 어? 이번에도 잘 꼬잡으라고. 제발 나만 아니면. 제발 나와라요. 야 똑같이 또 걸리면 진짜 재밌겠다. 그러게. 우리 먼저 하게. 그럼 이렇게 돌아갈까? 그래. 먼저 하게 해줄게. 처음부터 튕기지 마라. 이게 맞아! 이게 맞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줄래? 안 돼! 이게 맞아! 나 혼자 할게! 이렇게 묶어야지, 이렇게 묶어야지. 아, 싫어. 너무 하기 싫어. 아, 나 걸리고 싶다. 진식이 형이니까. 나도. 나 진식이 형이랑 하고 싶어. 내가 모르게. 아. 걸리는 뭐야? 생각하면 우리 안 돼. 아니, 제발 걸렸으면 좋겠다. 진식이 나도, 형. 나도 진식이 형 손잡고 싶어. 오. 대현님 아니면 돼. 나 진식이 형이랑 하고 싶어. 이런데 트리키가 듣고 있는데 내 목표를 잃었어. 좋아. 난 진식이 형이랑 가고 싶었어. 진짜 싫어. 아니야 이게 생각보다 불편해 보여 저거. 근데 화장실 갈 때도 같이 하고 가? 싫었어. 어, 같이 하고 가요. 진식이 형. 너무 좋구나. 이거 내가 걸려. 어떻게 두 번 걸려 이게? 또 박수 이렇게 쳐야 돼. 오른손 꺼내 차지. 뭐야? 진짜로. 저거 내가 가져가야 돼. 유준아 한번 가서 읽어봐. 만나는 젤리도. 아 깜짝이야. 어디 시켰는데? 읽어줘. 사이커스 허기지지. 네. 식사 시간이 다가왔어. 오. 단 그냥 먹으면 재미가 없겠지. 빠르게 돌아가는 재료 중 하나를 선택해서 획 획득해야 해. 헛.
손가락에 우진의 기운을 담아서 담아서 무아무아 무아무아 즐겁게 식사를 하면 됩니다. 야 근데 이거 엔터 엄청 크다. 누구부터가? 우진이부터. 아니야. 자 우진의 기운을 담아서. 우진의 기운을 담아. 일단 라면 무조건 있어야 돼. 라면. 고기도 무조건 있어야 돼. 오지마요. 일단 오지마요. 어.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필요해 필요해. 아니 근데 처음부터 이런 부재료 말고 메인 재료를 뽑아야 되겠네. 아 그래. 어차피 리롤 한번 있잖아. 리롤 치겠습니다. 지금. 너가 원할 때 쳐. 지금. 카메라 보자. 가자. 아니 왜? 아니야 필요해. 아 고기 고기 필요하지. 가위. 바위도 있고 보도 있고 그런 거 아니야? 간다. 로! 갓 문제. 이제 끝낼 게임. 아, 다시 할래. 아, 뭐라고? 다시. 간다. 어 좋아. 오, 김치 나쁘지 않아. 김치 있어야 돼. 아, 살짝 애매한데. 아니 아니야. 김치 아니야. 있어야 돼. 맞아. 아 김치 구워 먹어야지. 몰라 그? 아 그런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아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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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밖에 나뭇잎 떼서 먹으면 되지. 여기 많잖아. 밖에. 그래 여기 풀 풀 뜯어 먹어. 얼마나 싱싱해 지금 비도 오고. 하나 둘 셋 하면 돼. 하나 둘 셋 하면 돌아봐. 아 이제 지금. 아니야 아니야 좀 현실에 끼워 먹자. 그냥 먹으면 돼. 그냥 먹어. 그냥 먹어. 비싼 거는 라면이야. 그냥 먹어. 이것도 라면. 라면이야 라면. 지금 라면 없잖아 우리. 주민이 형 고기 못 먹게. 미안해. 누를게요. 눌러요. 가자. 아니 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아니 필요해. 잘 봐. 와 매실음료 안 먹어? 소고기 1인분 먹고 매실음료 계속 먹을 거 아니잖아요. 소고기를 우선 먹고 아니, 생각해. 아니 매실음료 필요 없어. 아니 저기 저 옆에 보면 강이 떠만 강에서 물. 아니 근데 먹어. 중요한 게 아니, 맛이 다르잖아. 물은 있는데 먹을 게 없잖아 지금. 그래 이게 맞아. 봐 지금 만약에 매실음료를 해 그럼 가위 소고기 김치 쫄병 스낵. 그래 그게 매실음료 렛츠고야. 다시 해. 아 매실음료 왜? 누가 그랬어? 다시 해 다시 해. 아 매실음료 왜? 자 조용. 하나 둘 셋. 야! 좋아 좋아. 매실음료 내가 매실음료도 좋아. 아니 그러면은 준민 아니 준민 형 쫄병 스낵만 먹고 헌터랑 수민 형 쌈채소만 먹고 수민이 머리 뜯어 먹으면 되는 걸로. 자 괜찮아 헌터야 믿을게. 헌터야 할 수 있지? 지금. 하나 둘 셋. 서로 배 채운다는 마인드. 버블 소고기. 영원한 소파티야 소파티. 형이 소고기 뽑아줄게. 아, 아 형 라면 형 라면 자, 형 라면. 가자 하나 둘 셋. 1호 나오는 사람. 아 매실음료 제발 아까 하자 했잖아. 자 하나 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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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뭘 좋아해. 아, 매실음료. 아, 매실음료 필요해. 있어야 돼. 아... 아니 이거 있어야 돼. 이제 아, 라면 있어야 돼. 진식 라면 뽑고 세현이가 젓가락 뽑으면 돼. 바위 한번 뽑아봐. 내가 보 뽑을게. 무조건 라면 무조건 라면.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그저 그저 갓 됐어. 갓 진식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탕진 갓. 이제 내가 뭐 뽑아야 돼? 삼겹살 아니 젓가락. 아 젓가락 필요 없어. 젓가락 필요 없어. 라면에 손을 어떻게 먹고? 아니 쌈채소를 그 장갑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청양고추로 먹어. 청양고추로. 자 간다. 젓가락 아니면 돼지고기? 어. 아니 돼지고기요. 돼지고기. 5, 6, 7, 8 와! 배치웠다! 야 뭐야! 배치! 배치! 승관이가! 파티야 파티! 아니 티키가 그냥 맛있게 먹으라고 주네 그냥. 파티가! 와, 와, 야, 토마호크. 야, 이거 토마호크 진짜 레전드인데. 진짜 많다. 야, 고기 왜 이렇게 많아? 야, 뭐야? 야, 바로 먹어.
싫다. 겁나 맛있다. 이건 레전드야.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 됐어. 오오오 끊는다. 이게 없어. 멈추는데 이게 맛있다. 됐어 하나 더 저기다 하나 더 가져가. 들어간다. 아 나 방금. 와. 나 이거 먹을게. 야. 먹자! 잠만! 민정이 먹어야지! 야 맛있다 이거. 먼저 먹어버렸어. 이미 끝났어. 우와 떡볶이. 어, 미쳤는데? 우와. 난 한 번에 네 개의 따봉을 할 수 있어. 배불러 나 근데. 아. 와 나 진짜 많이 먹었어. 나 진짜 많이 먹었어. 나 진짜 많이 먹었어. 우와, 어? 어, 뭐야 또? 뭐야 또 어디야? 저기야 저기. 아 뭘 먹자마자 어디야 여기야 어디야. 아니 먹자마자 먹자마자 어디야. 어른이 일어나면 그때 일어나. 여기야 저기. 아 어디야 여기야. 야 우리는 뭐죠 왜. 여기 뭐야 뭐야 여기야 여기야 소리 또 여기야 여기야 또 뭐야 야 야 이거 제발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제발 큐 카드가 있어 찍혔어 어 마지막 트리키 올 다이는 뒷정리 장본을 정하는 좀비 게임을 준비했어 좀비 게임 좋은데 이번에 걸리는 두 사람은 좀비가 되는 거야 아 이거 리셋이 아니야 야 그거 좋은데 그래서 제한 시간은 5분 좀비에게 물린 사람이 뒷정리 장본이 되고 하지만 물려도 소리를 내지 않으면 무효가 된대 잠깐만 그럼 좀비는 안 치우는 거야? 그러네 좀비가 그러네. 되는 게 오히려 좋은 걸 수도 있어 어 뭐야 뭐야 그럼 몰래 트랙이 나 도와줘 아니 그동안 사실상 진신이는 내내 붙고 있었던 거네요 그래. 그러면 진신이 형부터 하게 해주자 그래 어 근데 또 이러다 한 번에 아, 아 나 그럴 수도 있어 진신이 형 깜짝 놀라서 싫어 어 나도 놀라서 싫어 내가 봤을 땐 진짜 여기야 야 진식이 형 똥으로 이겼는데? 가자! 어! 가자! 어! 와! 야 기적의 사나이야 기적의 사나이 한번 더! 나 어쨌든 한 명 더 뽑아야 되잖아 어, 한 명 더 뽑아 그래 야 이거 나 아 근데 나 좀... 아, 제발 좀비 아 망했다 야, 센 사람이야, 센 사람. 아, 이거 어떻게 피해 다녀, 이거, 여기서. 안 보여. 돌고 있어? 안 돌았어.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쪽 아닌가? 어디에요? 누가? 진식이. 어. 오케이. 오, 장난기 어디 좋아? 오, 장난기 어디 좋아? 진식아 일어나. 여기야. 일어나. 어디야? 여기 있어. 야 이제 안심해 침착하게 나야 넌 누구야 어 팔 잘린 것 같아 어 진식아 어 그쪽 벽 끝으로 가봐 벽 끝 오케이 돌아 계속 돌아 계속 돌아 돌아 다시 반대로 가봐 반대로 다시 반대로 가봐 반대로 야 근데 여기 없는 것 같아 근데 여기 벽인가
진식아. 짝표. 여기 이렇게 가. 전진. 들어가. 여기 이렇게 가. 전진. 들어가. 너무 느려. 그렇지. 가. 너무 느려. 그렇지. 가. 누구야? 왜 말고? 눕혀. 이제 일로 와. 여도소냐? 눕혀. 이제 일로 와. 여도소냐? 나 근데 무는 게 너무 느려. 잘 가. 한절 펴주래. 너가 잡고 있어. 야, 빨리 안 물어 나 보고 빨리. 카메라 치셨는데? 카메라. 근데 이 니트 틴 어? 고정돼 있어. 고정돼 있으면 아니야. 고정돼 있어. 여기 뒤에 고정돼 있어. 준비 형이다. 어? 나 근데 못 물겠어. 안 된다. 야, 어떡해. 안녕, 뼈. 아! 나이스. 컷! 그럼 흘려도 되겠지. 일사! 야, 토마크다, 토마크. 토마크. 처마크. 민지 형, 나 진심으로 물면 이거 막 살 뜯겨질 것 같아. 어떡해. 너 형 살 뜯었어. 빨리 물어. 미안해. 어떻게든 참아보려 그랬는데. 전진. 와, 다시 잡아. 잘났다. 어디 있어? 짜이다, 뭐야? 너야? 이거야? 누구야? 이거야? 거기야. 이제 헌터야. 거기 앞다 있어. 목살을 물어야지. 빨리 뭐 좀 해봐. 아빠 뭘 벗기 해봐. 빨리 잡아, 빨리. 발꼬락 간지럽혀. 아니 물어. 아니 물어. 아 뭐야 나냐? 야 뭐 나냐? 야, 나 공격 당했어. 들어왔어, 빨리 10초. 야, 얼마 안 남았어, 5초. 빨리. 누구야 이거? 3, 이거 누구야? 2, 4, 1. 와. 야, 이걸 버텨? 진짜 악마리로 하네. 와, 홍초 대박이다. 야, 저거는 야 뜯긴 거 아니야? 이게 맞아? 야, 진식이 형 인성 레전드다. 아니, 한진식 너무. 와. 야, 여기도 불었어, 여기도. 아, 진식이 형 진짜 세게 문다. 야. 제대로 물렸어. 생각보다 죄책감이 드네. 아니, 물다가. 그래. 물다가 약간 살짝 녹게 돼. 아. 그래, 저걸 기다렸어, 내가. 세게 물었는데. 하다가. 어! 그럼 내가 치워야 되나? 나도 준민이 형 물다가 팔이 너무 얇은 거야. 암상해. 내 입에 거의 다 들어. 지금 걸린 사람 누구지? 그 민재 형, 예찬이, 준민이 형인가? 그럼 세 명은 치우고 우리는 뭐 이제 또 뭐 노래방 가고 뭐 게임하고 과자 먹고. 아니 후식 야무지게 먹었네. 맛있었다. 자, 고생하세요. 안녕. 안녕. 야, 진짜 나 그냥 억울해. 진짜 한번 치워볼까? 나 억울해. 나 고기도 굽고. 진짜 많은데. 야, 진짜 한번 치워볼까? 어, 한 명만 뺄래? 어? 한 명 빼기? 한 명 아예 빼자. 두 명이 살만해. 좋아. 두 명이면 진짜 가능. 그럼 제로 한번 하자. 아, 일단 한 명 딱 빠지면 이게 두 명이서 알아서 딱 끝내는 거예요. 그래. 알보. 아! 여기서 행운을 다 쓴 거야, 이 형은 지금. 어디로 갈 거야? 그러면 나한테 애교 한번 시켜봐. 예찬이 쪽으로 와줄때 이쪽으로 와줄때 아, 너는 너무 늙었어. 예찬이 쪽으로 갈게. 좋았어. 갈게. 003. 자, 막내는 갑니다. 001. 003. 짠! 있어. 000. 레디 한 명. 000. 000. 002.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준민 형. 자, 지금 시작.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라고? 아, 와, 두 명만 해? 어, 두 명만 해. 두 명만 줘. 와, 고기 다 구웠는데. 제가 양심을 좀 찔러서 좀 도와주었어. 오! 오! 아, 그럼 제로까지 껴서 했어. 그건 안 돼. 어, 다시, 물. 다시. 와, 아니, 그냥 도와주지 마, 그냥. 아, 물어. 아니, 물어, 이거.
아니 이준아 너 근데 걸리적거려 그냥 쇼. 아 형 유준이한테 왜 그래요? 준빈이도 그냥 걸리적거려 쇼. 아 유준아 나는 너 좋아해. 어, 근데 마음만 받아줘. 아니 나도 나도 지우려고 했어. 야 왜 그랬어? 마음은 알아 마음은 알아. 진짜 애들은 쉬고 있겠지? 쉬고 있죠. 에어컨 바람 쐬면서? 그죠. 와 재밌었다. 재밌는 하루였다. 아 다 했어요? 아 도와주러 왔는데. 야 지금 오냐? 너 어떻게 타이밍도 참. 컴백 전에 그때 썼던 롤링페이퍼를 좀 읽어보면서 침묵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좋아. 오랜만에 우리끼리 침묵을 다질 시간이 됐어. 좋아, 좋아, 좋아. 자, 하나, 둘, 셋. 신날 때 소리를 그만 질렀으면 좋겠어. 목 컨디션에 걱정돼. 맞아, 이건 진심이야. 아, 저것도 맞습니다. 너 목은 진짜 괜찮아? 그때는 아픈 것도 못 느껴, 그 웃을 때는. 재밌어서. 끝나고 나서 아 맞다 뭐. 괜찮아 멋있다. 멋있다. 너가 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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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식이 형이네. 누가 저렇게 아, 감동적인 말을. 진식이 형? 나였나? 나 안. 아 유준인가? 나 아닌데. 뭐 하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아 그렇구나. 와 나 진짜 몰랐네. 이번만 봐준다. 앞으로 좀 조심히 살겠습니다. 목 관리도 신경 쓰고. 화이팅! 오케이. 좋아, 좋아. 오. 요리 열심히 하는데 아직 그저 그래. Keep going. 야, 이건 Keep going으로 봐서 무조건 민지 형이야. 이건 누가 봐도 진민이 형이지.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니, Keep going 했으니까 무조건 민지 형이야. Keep going 하고 물결표 한 게 약간 민지 형. 민지 형이다, 민지 형이다. Hey, bro. 형, 쟤 요리 먹은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Honestly, I'm not. 일본 영어로 말하는 게 진짜 킹받는다. 진짜. 민지 형인 걸요? 아, 그럼 누구야? 자, 다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아침마다 인사해줘서 고맙다.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다. 누가 봐도 수민이 형이다 이거. 같아여서 무조건 수민이 형이야. 제가 맨날 아침마다 일어나서 수민이 형한테 에이 what's up bro? 막 이러거든요. 자 좋았어. 유준아 우리의 귀여운 유준이 자기 전에 침대 아래쪽에 있는 옷들이랑 수건 한 번씩만 정리하자. 진식이 형이다. 진식이 형이다. 누구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식이 더러워.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나 정리 그냥 수시로 해. 내 쌍둥이 너랑 있을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내가 말할 때 웃어주기도 하고 잘 들어줘서 고맙다. 이번 활동 내도 힘내자. 헌터! 쌍둥이즈 쌍둥이즈. 이번 활동도 힘내야지. 힘내야지. 다음 세연인가? 밤에 방에서 시끄럽게 할 때마다 거실로 내쫓고 싶어. 누구야? 민지 형한테. 아 근데 형이잖아. 아니야. 형 거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니 민지 형이. 민지 형이네. 아, 왜 자꾸 아니라 그래. 나 아니야. 아이 민지 형이네. 세연아 너 잠꼬대 진짜 많이 하더라. 네가 최고야. 딱. 어? 누구야? 오늘도 했어. 왜? 너 갑자기 웨이브를 해 웨이브를 해. 이랬어. 아니 그저께도 난 팝콘이 좋아. 야 며칠 전에는 아 다 팔아야 돼. 아 진짜 다 팔아야 돼. 최고야. 이건 저도 무서워요. 아침에 잘 깨워주고 항상 맛있는 거 많이 줘서 진짜 항상 고마워요. 이거 유진이 같은 거. 애기인데 저거는? 나야 나. 너야? 근데 저거 나도 공감이야. 맞아. 나. 우리의 메인 보컬 노래에 대한 피드백도 잘해주고 기분이 다운됐을 때 장난도 많이 쳐줘서 고마워요. 이번 활동도 화이팅! 아 화이팅! 아, 네. 네. 누가? 이거 헌터 같은데? 느낌이 헌터 같아. 잘하네. 야 근데 다 맞춘다. 야 이거 어떻게 다 맞추냐? 진식 울면 안 되는데. 진식 자체 같아 요즘. 아. 이거 내가 쓴 거야. 아 진짜 뭐야. 뭐야 뭐야 탈락 탈락. 왜? 쟤 있잖아. 아, 진식 오늘 진짜 재밌는데? 항상 제 얘기를 잘 들어주고 반응도 잘해줘서 고마워요. 진짜 이 세상에 형보다 착한 사람은 없어요. 괜찮아. 괜찮아. 착하긴 해. 진식이 형이 제일 착해. 나 진짜 이 우주에서. 그게 나인데? 저 나야. 나야. 어? 저의 헌터예요. 고마워 헌터야. 둘 다 뭐야? 바보야? 둘 중에 하면 누가 바보야? 방송으로. 그래 반성으로 누군지 보자. 내가 봤을 때 찬이가 바보일 것 같아. 울 줄 알았는데 안 울었어. 어, 이게 재미 버전이 섞여 있으니까. 아 맞긴 해. 눈물을 들어가주기 들어가주길 들어가주길 들어가주길. 수민 수민
에이 브라더, 너 엉덩이 때릴 때 너무 취해서 내가 때리고 싶어. 야 이건 누구야? 이거 헌터 아니야? 아니요 저 아니에요. 나밖에 없네 그럼. 매일 아침마다 밝은 인사드려주고 웃겨줘서 고마워요. 형 볼 때마다 기분 좋아지고 앞으로 더 친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더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썸! 썸! 씻고 나는 루틴이 많다고 했는데 나는 본 적이 없다. 헌터 아니야? 아니야, 김민재야. 김민재야? 아니야. 와, 이건 진짜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와, 이건 진짜 아닌데? 와, 이거 진짜 아닌데? 팀의 또 다른 기둥으로 늘 고맙다. 인정. 같은 팀에서 자라서. 그래, 이게 나야. 아까 나 아니야. 맞아. 진심인가? 사실 저 형 그린티 세럼이랑 향수를 써보고 싶었는데 물어보지 못하고. 헌터네. 뭐 어떻게 너무 알았어? 예의 발라. 약간 준민이 형이랑 안 친한 느낌. 어, 뭐 그게 맞아. 그게 맞아. 아니 왜 안 친하다 그래? 아니 뭐 다 안 친해 그러면? 어사지구나. 손 잡고 5초 동안. 아 5초 아니야 10초. 와 어색해. 5초 동안. 일어나. 빨리 눈 마주쳐. 눈 마주쳐. 호흡까지. 준비 시작. 라라라라. 어머 어떡해. 헌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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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
야 이건 와 이건 진짜 감동이다. 와 이건 진짜 감동이야 이런 거. 와 이건 진짜 감동이야. 감동할 만해. 민재 형, 형이 저희에게 해주는 모든 관심과 행동들을 당연히 여길 때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하면 진짜 완전 고마운 거 알죠? 앞으로도 화이팅! 와 누구야? 제가 진식이다. 진식이야. 누구야? 무조건 진식이야. 누구야? 누구야? 아, 이러지 마!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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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마지막 한 번? 아니 울지 않아. 스케줄이 있거나 연습할 때 늘 잘 이끌어주고 멤버들의 말과 의견을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리더의 역할은 부담이 크고 쉽지 않을 텐데 항상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만 해주면 돼요. 와, 아, 이렇게 잘한다고? 진짜 울어요? 아니야 아니야 울지 않아. 별이 이게 울어. 별이 이게 울어. 진짜 울어? 울어. 아니 민재 형 거 감동적인 멘트 세 개가 다 꽂혔어 이게. 아니 근데 솔직히 연습생 때 진짜 민재 없었으면 우리 다 진짜 요새 오 뭐야 진심이 없더라. 와 이게 뭐야. 울지 마 여러분. 확실히 형들이 많이 힘든가 봐. 형들이 감성이 그래. 형들이 힘든가 봐. 형들이 확실히 부담이 큰가 봐. 근데 진짜로 민재 없었으면 나는 되게 못했어. 아니 진짜로. 근데 나는 연습생 때 처음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춤도 아예 못 췄었고 그래서 이제 민재가 하나하나 다 알려줬단 말이야. 이제 민재의 도움을 엄청나게 많이 받으면서 이제 딱 데뷔 조화 됐다 했을 때 진짜 민재한테 너무 고마워가지고 울 뻔했습니다. 멤버들이 항상 고마움이나 저에 대한 애정을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 줄 때 그럴 때 무장 해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알아주자. 아 알아주자. 아 이런 거 하지 마 진짜. 알아주자 알아주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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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 하나 고맙다. 고맙다. 아 이럴 때 보면 둘이 제일 잘 맞아. 오래돼가지고 약간 표현은 잘 안 하는데 서로 제일 좋아해.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힘내서 우리 열심히 한 만큼 꼭 사랑받는 팀이 됐으면 좋겠다. 화이팅! 와 좋아요 와!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사이커스 리더 렛츠고! 그럼 우리 이번 활동도 화이팅하고 좋아요! 그날과 좋습니다. 좋아요! 블루투스로 가! 블루투스! 저희 수민이 형! 오케이 간다!
이번 활동도 화이팅! 어, 스타이커스! 우리 사이커스 멤버들 우리 10명끼리 있으면은 항상 즐거운 일이 진짜 많잖아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항상 고맙고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고 생각해.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더 많이 써내려갈 우리 여정을 기대하고 친구로서 인생의 동반자로서 우리 사이커스가 많은 사랑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그려나가고 있는 그림처럼 화려하게 재밌게 신나게 활동하자. 사랑한다. 로디, 이번 임무에서는 내가 짱이야! 누가 꽂히게 미치고 팔짝 뛰어놀 준비 됐어? 가자! 원, 투, 쓰리, 고! 안녕, 내 이름은 현우. 내보죠. 이게 매일매치 워! 안녕, 난 현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냥할 헌터입니다. 태국에서 온 댄싱 머신 헌터, 저를 부르셨나요? 이제 고개 위로. 아, 역시 시간이 됐어. 일단 제일 중요한 파트를 입바로 좀 해보자. 제일 중요한 파트요? 오, 예! 아, 거기 좀 중요해. 거기 중요해. 그 표정이랑 그 액팅이 진짜 중요해. 근데 준민이 형이 그 진짜 골프 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어, 조금 더 해줘야 돼. 때문에 Let's jump! 오, 예! 공기 축하해! 정말 정말 기대되고 행복합니다. 첫 컴백이잖아요. 저희끼리 연습하거나 할 때도 텐션이 굉장히 높은데 재밌게 연습하고 맞아요. 재밌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보여줄게요. 제가 보여줄게요. 제가 또 어렸을 때 골프 쳤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렛츠 점프! 오! 좋아, 이거야. 아, 가볼까? 조심히 마, 조심히 마! 저희가 되게 나이 또래가 비슷하잖아요. 맞아, 맞아. 거기서 나오는 되게 친구 같은 느낌과 저희 10명의 약간 장난스러운 모습과 높은 텐션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고 사이커스의 기분 좋은 에너지를 굉장히 유쾌하게 담아낸 타이틀곡입니다. 자, 사이커스 화이팅! 가자! 와우! 좋았어. 좋았어. 와, 너무 힘든데? 한 번으로 쓰러지면 안 돼. 이대로라면 로디 분들이 좋아할 거야. 아. 다 쏟아부었어. 모든 준비는 완료됐어. 여러분 두하세요. 다이 하지 말고 두하세요. 네. 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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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마인드가 좀 틀에 박혀있지 않은 마인드가 좀 커가지고 인생 즐겨야지 라는 재밌게 느껴졌으면 좋겠어.
저희를 보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냥 입꼬리가 올라갔으면 좋겠고 웃게 해주는 웃게 해주는 딱 봤을 때 이건 사이커스의 느낌이구나. 많은 분들이 저희 퍼포먼스를 보시고 힘들고 지칠 때 에너지를 듬뿍듬뿍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멋있고 강렬하고 파워풀한 퍼포먼스로 왔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주세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켜보고 있죠? 안녕. 파이팅! 이 얼마 만에 컴백인가? 처음인데? 아 컴백 처음인가? 아, 얼마 만에 무대인가? 그렇죠. 컴백을 굉장히 기다렸는데 또 눈 깜빡깜빡하니까 컴백이 돼가지고 좀 신기해요. 로디 분들을 정말 오랜만에 만나니까 부담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잘 맞아. 보여드리고 싶어요. 준비한 걸 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즐거운 하이! 안녕하세요. 사이커스입니다. 불과 한 네 달? 전까지만 해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이런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많은 팬분들이 생긴 것도 정말 감사드리고 약간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 같은 것 같아요. 한 단어로 정의하면 로디분들은 그냥 고마운 존재. 로디분들이 있어야 저희가 살 수 있습니다. 오. 그런 존재입니다. 아주 좋은 네, 여러분! 저희 사이커스는 이제부터 시작이고요. 보여주고 싶은 걸 아쉬움 없이 다 보여줬으면 좋겠고 항상 10명 다 같이 활동 진짜 재밌게 후회 없이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 많이 써내려갈 우리 여정을 많은 기대와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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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